속보입니다. 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40번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백두산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1년이 지난 현재 더 가파르게 지진 발생 횟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하에서 중국 지진국은 중국 현지 시간 오늘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3시 37분 56초에 백두산 바로 지척에 위치한 길림성 송원시 채난현 규모 3.6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12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한 달 전에도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중국 동북 삼성 헤이룡 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현지 시간 11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에도 규모 4.5 그리고 진원의 깊이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중국 지진국은 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달전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600km였고,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근 계속되는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분발 지진으로 인하여 헤이룡장성 오다렌츠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백두산까지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중국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백두산 온천수 성분 중 하나인 헬륨은 멘틀 속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에서만 검출되는 헬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백두산 주변에 수천 마리 뱀떼의 대이동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백두산 주변 온천수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도 백두산 폭발 징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중국 위성국의 위성 관측 결과 최근 백두산 천지의 서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지표면의 상승 하강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 챔버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지표 내부가 팽창했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중국 지진국은 헤이룡장성 오다렌츠의 화산 폭발로 생긴 라오헤이산과 샤오산 화산이 최근 활발한 마그마류 신호가 탐지되고 있으며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상부로 충전될 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를 하였으며 중국의 동북 지역인 헤이룡장성 북부의 화산 아래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분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구역은 백두산 화산과 멘틀 대류가 연결된 지질대라는 것입니다. 우다엔츠 화산지대로부터 백두산까지의 거리는 750km이며 지하의 멘틀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이 올 겨울에 정말 폭발하는 것인가? 이런 위급한 시기에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월 초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12월 15일 평안북도 봉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어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엔진의 추력은 약 140톤 포수로 140톤을 밀어올리는 정도의 힘을 지닌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의 엔진보다 1.7배 더 강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전술 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7차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추측되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깊이가 300에서 400m로 비교적 얕아서 전술 핵무기 실험용이고, 4번 갱도는 깊이가 700에서 800m로 초대형 핵탄두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7차 핵실험은 이곳 풍계리에서 실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